가격이 얼마냐고요? 비밀. 그 가격 말하면 이제 쓰잘데기 없이 그 돈이면은 그거 사 먹지 이러면서 이제 그럴 거 뻔하기 때문에 말 안 할래. 원래 배달이 다 비싸지. 근데 면이 1인분 양이 좀 적다. 곱빼기를 시켜야지나 좀 만족스러울라나? 살짝 아쉽구만. 하지만 맛있으면 장땡이야. 맛있으면 모든 게 용서된다. 맛있기만 하다면. 좋아. 맛은 나쁘지 않구만. 안정적이야. 나쁘지 않아. 이 가게에 이제 아쉬운 점이라면 조금이라도 이 짬뽕 국물을 넣어줬으면 어땠을까. 아, 약간 그런 아쉬움이 있다. 물론 뭐 욕심이겠지만은 참고로 이거 뭐 당연한 얘기지만 군만두 따로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 정도가 이제 짬뽕국물 줄까 말까? 약간 그 기로 고민되는 약간 그런 사이즈란 말이야. 삼선 간짜장에 이제 군만두 하나. 애매하단 말이야. 아, 짬뽕국물 줄까? 아, 안 줘도 될 것 같은데. 안 줘도 되는 게 맞긴 해. 막 이러면서 이제 고민되는 약간 그런 사이즈. 달라 하면 줄것 같아요. 달라 하면 주겠지.
아무튼 맛은 안정적이야. 오늘은 짜장면이 땡기더라고. 같은 거 조립하거나 이제 뭔가 이제 그런 날은 짜장 중국 음식이 땡긴단 말이지. 이사했을 때나. 와우 하드코어 서버 낫다 그러더라고. 물론 할 생각은 없는데 나는 이게 미래가 딱 보이는 게 뭐냐면 결국은 이제 와우 하드코어 서버는 이 저출산으로 인해서 멸망하게 돼 있다. 봐봐, 어차피 실컷 키우다가 죽은 사람은 그 게임 접어 안 해, 끝이야. 근데 신규 유저는 점점 줄어들겠지. 그렇게 이제 소멸하게 되는 그런 운명이지. 그 하드코어 서버는 결국은 그런 운명에 처해 있다. 나는 어디서 많이 죽을 것 같냐면, 근데 뭐 고인물들은 안 죽을 거야 뭐 오버하지 않는 이상. 근데 뉴비들은 어디서 많이 죽을 것 같냐면 그 통곡이나 그 십자군 수도원 그런 데서 많이 죽은, 아니면 아예 그냥 뭐 들창코 뭐 이런 초반 네임드나, 아니면 그 검은 바 그 뭐지 그 지하에 그 나가 존나게 있고 그 검은 구멍 뭐였지 하여튼 그 나라 그 검은시면, 검은시면. 거기는 맵도 그지 같고 몹 배치도 그지 같은데 그거 돌다 보면 졸려. 자다가 뒤질 것 같아. 아마 자다가 사망하는 사람이 많을 거다. 마라우돈 이런 데 있잖아. 딱 잠옥이 딱 좋은 데 있단 말이야. 그니까 아예 이런 하드코어 서버가 심지어 MMO에 이제 하드코어가 도입된다는 발상 자체부터가 굉장히 파격적이잖아. 근데 이게 성립이 되려면은 유저가 졸라 많아야 돼. 이게 성립이 되려면은. 근데 와우하코 하는 사람 그렇게까지 많나?
북미는 가능. AI 도입합니다. 아, 지금은 좀 많아? 그렇구만. 근데 참 이런 MMO 하드코 정말 듣기만 해도 쫄깃하구만. 아, 레이드 놀다가 탱커 뒤지면은 거기서 그냥 파티 쫑이잖아. 탱커가 죽었습니다. 아! 저희 다 해산하고 그 장례식 준비하죠. 아, 그리고 애초에 레이드에서 그 탱커가 죽어서 이제 무너지게 되면은 그 공대원들이 안전하게 이탈이 가능한가? 애초에? 어? 다 뒤지지 않나? 그니까 뭐 무적귀환 이런 거 아니면은 그 던전 끝까지 쫓아오지 않나? 그 출구까지? 아, 예, 그건 좀 끔찍하다. 아, 그러니까 이제 하드코어 서버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화심이나 이런 레이드를 뛰다가 탱커 딱 두 명 죽으면 응? 다들 그냥 그럴 거 아니야. 죽음을 받아들일 거 아니야. 다들 이렇게 다들 손 잡읍시다. 이렇게 딱 손 한번 잡고 자, 그동안 즐거웠어요 이러면서 몹들 막 몰려오고 어? 그 무슨 그 태양 폭발해서 재난 영화 이제 지구 멸망하는 영화 있었는데 약간 그거 마지막 장면 같이 그 죽음을 다 받아들이는 거지. 아, 노잉 맞아, 노잉. 아, 로그원 엔딩도 그런 식이야? 아무튼 오늘 그래서 컴퓨터랑 하루종일 씨름을 했습니다. 그래도 잘 되니까 다행이네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게 CPU나 아 그 캡처보드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아. 그냥 이 5년의 시간 동안 너무 많이 이제 일을 해가지고 결국은 메인보드나 이제 CPU 중에 하나가 이제 은퇴 시기를 잡지 않았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이제 솔직히 5년이 그렇게 긴 시간 아닌데 이게 방송은 주구장창 틀어놓는다고 이 컴퓨터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쓰는 것보다 훨씬 많이 써요. 그 시간 비례로. 그래서 이제 수명이 다 했어도 딱히 이상하진 않아. 게다가 심지어 나 같은 경우는 지금 송출컴을 그 파일 업로드 할 때도 이제 그 자기 전에 이제 켜놓고 아침까지 틀어놓거든. 그러니까 거의 이제 하루 종일 틀어 있다고 봐야지. 그래서 이제 수명이 좀 짧아지지 않나. 제온 아니었냐고? 사실 제온은 아마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아마 보드의 부품 노화 현상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뭐 컨덴터라던가 커패시터라던가. 굳이 재원 써놨냐고? 아 그래서 지금 송출컴 재원은 아니야. 그 예전에 그냥 사놨던 컴퓨터 중에 집에 굴러다니는 거 하나 그냥 송출컴 해놨어요. 그 11세대 인텔. 블리즈컨 가냐고? 왜? 거기 왜 가? 그 미국에서 하는 거 아니야? 아니요, 다 고쳤어요. 잘 됩니다. 아, 온라인 참석? 불만도 얼마냐고요? 이게 10개인데 얼마더라? 5,000원이었나? 얼마였지? 요거 삼성 안짜장이 9,450원이고 그러니까 뭐 와우 할인가 기준으로 그리고 군만두가 5,400원 군만두가 5,400원 나쁘지 않아요? 군만두 그렇게 작지도 않아. 적당히 오늘 태준이랑 동훈이랑 딱 에픽하고 싶다. 아 내가 그 뭐지?
그 페드로의 팩을 좀 해봤거든. 그 플스에 백 깔아가지고 와씨 그 아 그 에임이 이렇게 막 따라가더라고. 아 개신기하더라. 야 어렵긴 어려워. 어려운데 그 조준 박스 안에 일단 딱 그 째기만 하면은 쭉 따라가 이렇게. 어 그 에임이 이렇게. 아 그게 좀 신기하더라고. 언제 좀 패드로 해볼까? 사실 여기서 뭐 패드로 한다고 해서 뭐 엄청 못해질 여지도 많이 없기 때문에. 아니 좀 해봤는데 패드 생각보다 또 할만하더라고요. 좀 익숙해지기만 하면은 할만한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서 더 잃을 게 없다 보니까 나는 패드로 가도 딱히 더 좋아질 것만 남아있다는 거지. 아, 나 개놀랬어 진짜. 그 머리에다가 이제 딱 에임 딱 놓고 쫙 긁었거든? 근데 드르르르르 이렇게 따라가. 에임이 이렇게 따라가 이렇게. 개사기야. 아, 아까 해봤어 내가. 어차피 나 탭스도 못 쓰잖아. 합법팩.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패드가 어렵긴 해. 확실히 어렵긴 해. 근데 딱 이제 그 에이머시 붙을 때 그 뽕맛 그 뽕맛이 있기 때문에 부르다. 역시 짜장면이야.
원래 오늘 휴방 할 뻔했는데 그냥 좀 방송 테스트 해보려고 켰어요. 아 그냥 죽겠네 그냥. 아 이렇게 무슨 피곤하냐. 어제 그루브 코스터에서 그런가? 나 아, 어제가 아니라 그저께구나. 그저께 그저께 만두는 뒀다가 에어프라이어 돌려 먹어야겠다. 쉬고 올게요.